아, 2절 갈게요. 예, 2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우리 어? 뽀뽀하는 거예요 지금? 죄송한데 이제 혀를 내밀어 제가 그 저는 뽀뽀를 안 해봤거든요. 키스는 해봤는데 뽀뽀를 안 해봐가지고 태어나서 죄송합니다. 와, 와 이건 진짜 안녕하세요. 송빈님 반갑습니다. 저 노래하는 코트라고 하고요. 송빈님 제가 유튜브에서 봤었어요. 영상에서 유튜브 영상에서 처음 봤을 때 문신이 진짜 야무지다. 어떻게 문신 정말 야무지시네. 그래서 외국인인 줄 알았는데 한국말 잘하시더라고요. 제가 이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노래 한번 해달라고 시청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제가 또 송빈이 노래 한 곡 딱 불러드리고 잘하시는 게 혹시 계시면은 제 노래 듣고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. 뭐 좋아하시지? 이비가 좋아하신다고? 아 진짜? 이비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비가 오케이. 정말 넌 잘 지내는지 이비가 모르지 그지? 나 낚인 거지. 지금 저쪽 채팅창에서 보니까 이비가가 아니래요. 그냥 시청자가 듣고 싶은 거 얘기한 건가 봐요. 아 이거 아닌가 봐. 혹시 뭐 아니면 제가 그냥 아무거나 할게요. 예 아무거나 하겠습니다. 예 아무거나 제 가창력을 좀 보여드릴게요. 예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찬란한 것을 몹시도 좋았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햇살처럼 네가 내였다 1절만 불러드리도록 하겠고요. 지금 보는 BJ분은 이제 그 BJ 문신님이 아니고요. BJ 백송빈님이에요. 예. 자, 아무튼 여기까지만 불러드리도록 하겠고 우리 송빈님 혹시 방송에서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시다면은 불러주시거나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. 뭐 댄스도 괜찮고요. 마이크 넘기도록 할게요. 이제 제 거 소리 딱 꺼주시고 인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넘길게요. 뿅! 저 넘길게요. 그러면 뭐 춤 춰도 되겠죠? 이거지 그거지 그렇지 그렇지 예, 춤 좋고요 춤 좋고요 춤을 춰도 되겠죠? 춤 좋아요 예. 와 진짜 와 맞아 아바타 현질 진짜 많이 한 사람 같아 어. 현질 야무지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와우 아 감사합니다 와우 쨔쨔 잘 봤습니다 어디 갔어 아, 감사합니다 아 좋고요 예 널 품기 노래 별로였어요? 냉정하게 널 놓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쓸쓸한 것을 욕심이 생겼다 별로예요? 씨발놈들이 그냥 첫 듣지 연병한다고 알았어요 예, 여러분 노래 잘하세요 씨발 얼마나 잘한다고 씨발 채팅창에서 뭐 별로네 씨발 존나 올드하네 아, 닥치세요 그냥 생각이 오. 그 누구지? 여자 래퍼 중에 이렇게 부 아이고. 와. 아, 코트 님 또 안녕하세요. 아, 이게 또 어떤 일로 오셨어요? 아니, 누구지? 아니, 제키와이. 또 발바닥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? 또 발바닥을 보자고 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. 아, 제키와이 같다고요? 아, 제가요? 방금 이 노래를 듣고? 아, 그래요? 겨드랑이요? 예, 노래 한 곡씩 주고받아요, 진순이. 아, 진짜요? 어, 그러면 코트님이 저한테 노래 불러주시는 거예요? 아, 좋죠, 아, 좋죠. 잠깐만요. 아, 스튜님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죠? 저 기억나요? 이 좀 무슨 약간 옥탑방 같은 이런 느낌? 그때 되게 좀 추리하게 입고 계셨었는데 오늘 진짜 되게 이쁘세요. 약간 성룡 같으세요. 예, 성룡이세요. 죄송한데 장난이고.
너무 예 너무 좋네요. 진짜 느낌이 너무 좋아갖고 노래 부르는데 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아 성룡이랑 이거 발차기 하신 거예요? 아이고 까불어요. 서로 잘하는 노래로 예 한 번씩 한 곡씩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. 늙은이가 주저리 말이 많았죠. 노래 야무지게 불러드리겠습니다. 예. 학교를 졸업하고 넥타이를 처음 메고 우리 학교 앞 그 골목 주점에 앉았지. 정말 얼마만인 거니 알게 모르게 변한 너 언젠가 널 생각했어. 힘의 겨운 세상을 만날 때 떠오른 건 처음인 너였어. 변하지마. 자 우리 진스트님 얼마나 이게 트렌디한 곡을 불러주실지. 자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제 거 소리 꺼주시고요. 노래 불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넘길게요. 뿅. 아 그러면 아 트렌디한 곡을 원하시니까 어떤 거를 해드려야 될지 일단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미리 말씀드릴 거는 제가 엄청난 음방 BJ분들처럼 막 지르고 이런 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조금 좀 차분한 노래로 그지 지르는 게 요즘은 약간 좀 해드릴게요. 올드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대신에 아이돌 내가 올드하니까 약간 피아노 버전으로 바꾼 걸 할게요. 그냥 빨리 시작할게요. 넌 너무 아름다워 너를 잊을 수가 없어. 이거지. 그 눈빛이 아직 나를 이렇게 설레게 해. 붐붐 24-6-5 기가 막히네. 같이 하고파 낮에도 이 밤에도 이렇게 너를 원해. 우 모든 남자들이 나의 매일 체가 대부분이 날 가질 수 있다 착각될 때 많은 걸 원치 않아 맘을 보내. 나 넌 심장을 도려내 보여봐 아주 씩씩하게 때론 씩씩하게 내가 어쩔 줄 모르게 해. 나지막히 불러줘 내 귓가에 도는 휘파람처럼 이대로 지나치지 마요. 너도 나처럼 날 잊을 수가 없다면 널 향한 이 마음 fire 내 심장이 빠르게 뛰잖아. 점점 가까이 들리잖아. 휘파람 휘파람 파람 파람 휘파람 파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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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파람. 오. 휘파람 파람 파람 Can you hear it? 휘파람 파람 파람 파람.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. 와 파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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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담. 오 너무 잘 들었고요.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. 아 역시 이 젊은 감성이 야무지네. 지금 채팅창에서 고음 내놔 이러거든요. 근데 제가 너무 진스튜님이랑 원래 한 곡씩 주고받고 하려고 갈라 그랬는데 너무 잘하셔서 제가 1절 하나씩만 더 한 곡 더 듣고 싶어서 예. 올드한 거 합시다. 예, 여러분들 저도 올드로 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음 내놔 하셨으니까 고음으로 갈게요. 네가 없는 자리는 투명한 꿈처럼 허전한 듯 나를 감싸고 차가운 바람이 자리를 지나 합성해 주신다니까 굉장히 또 기대가 되네요. 자 바로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수트님 뿅. 아 뒤에 더 듣고 싶었는데 아쉽다. 아 잠깐만요. 아 뒤에 더 듣고 싶었는데 죄송한데 성룡씨 아 2절은 좀 에바고요. 예. 아니 제가 최근에 아미소 프리뷰 때 그 아델의 Summer Like You를 불렀었는데 좋아들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갓델 야무지다.
sometimes it lasts in love, but sometimes it hurts instead. Don't forget me, I'll pay. I remember you said, sometimes it lasts in love, but sometimes it hurts instead. 여기까지. 아, 너무 떨려서 노래를 못 부르겠어요. 너무 좋다. 네. 아, 진수튜님, 그 코가 저희 그 집안 사람이에요. 이런 코는 노래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, 여러분들. 진짜로. 예. 진짜 노래를 잘할 수밖에 없는 코입니다. 좋은 코를 가지고 태어나셨고요. 예. 칭찬이고요. 아, 다음에 한번 또 올게요, 스튜님. 아, 노래 너무 잘 들었어요. 예, 저 되게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. 네. 다음에 또 놀러 오도록 할게요, 진수튜님. 너무 고맙습니다. 코로 뭐 하는 거야? 뭐야? 나갈래, 씨. 자, 오케이. 자, 좋고요. 꾸꾸까까. 신입 대구남 캠 노래 불러줄게. 아프리카 넘버원 고음 괴물? 고음 때문에 옆집 뭐야? 아, 안 되겠다. 한번 부탁하겠다. 이런 걸 좀 저 노래 자랑방이어가지고 안 하실 거면 밑에 내려 드릴까요? 어? 어? 바로 하겠습니다. 잠시만. 어? 너? 어? 죄송한데 노래 배틀 가능하실까요? 방제 보니까 좀 구미가 당기네요. 우와! 안녕하십니까? 아, 제가 감이요? 아, 네, 아, 저야 영광이죠, 정말. 아, 정말 영광이죠. 와, 옆집 의식하지 말자. 제가 오늘 그 옆집에 민원이 들어왔어요. 고음이 하도 시끄럽다 그래서. 아, 네네. 옆집 의식 안 할게요. 아, 반갑습니다. 예, 예. 일단은 통성명 필요 없고요. 일단 노래 한번 불러주셨으면 좋겠고, 노래로서 이렇게 인사하는 법이거든요. 원래 방제 보고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. 고음 뭐 논쟁도 해고. 노래 불러줄게. 아프리카 넘버원 고음 괴물. 이야, 참 세상 좋아졌네. 먼저 불러보세요. 예. 황우야, 옆집 의식하지 말자. 의식하지 마. 내가 망가지면 네가 나를 볼까봐 나를 혹시나 걱정해줄까봐. 음정 좋다. 지금 뭐해? 밤에는 바람이 점점 차가운데 따뜻이 좀 입고 다녀. 멋부리지 말고 술 한잔 했어. 너무 보고 싶어서 네가 싫어하는 담배도 피고 술도 했어. 마시다 보니 조금 취했어. 어디야 지금 뭐해? 빨리 와. 그래 내가 좀 못났지 미안해. 아, 잘 들었고요. 별난 황우님. 고음 괴물? 아, 이런 고음 괴물 처음 봤네. 아, 죄송한데. 아, 좀 본인을 이렇게 그 방제로 필요하시기에는 약간 좀 실력이 모자란 게 아닌가요? 냉정하게 얘기해서. 예. 모기가 날라다닌 줄 알았어요. 저 정말 리틀 코트네요. 예, 옛날에 그 저 방음 부스나 이게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저 옛날에 저를 본 듯한. 예,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. 예, 고음은 그렇게 쏘는 게 지연아 이거보다는요. 예, 제가 보여드릴게요. 생각해 보면 너무 한심해서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어. 그 못난 자존심을 내던지고 너를 잡아야 했어. 언제나 그래왔던 너 역시도 이렇게 될 줄 알았어. 함께했던 나의 한숨이 내게 돌아가야 한다고. 어리석은 나를 보면
가르쳐준 거야. 이제서야 말했어 머물렀던 이유 너라고. 아, 사실 그냥 이렇게 그 방제목 보고 사실 제가 좀 어그로 끌려갖고 왔어요. 토크온 하시길래 예, 예, 은비분이 토크온 하는 거 제가 진짜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아 너무 반갑습니다. 예, 닉네임이 별난 황우님인데 아무튼 아, 앞으로 승승장구 하시길 바라겠고요. 예, 좀 고음 그 괴물 이런 거 좀 빼주세요. 너무 오그라들어서 예, 제가 원래 이렇게 좀 저, 이런 행동하는 사람이 아닌데 아, 좀 미안합니다. 아. 재밌게 잘 놀다 갑니다. 너무 노래 잘 들었고요. 예, 별난 항우님 수고하십시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오케이 좋고요. 어, 야무졌다. 아, 이거 이 맛이야. 좋다. 아이, 간만에 좀. 꼬꼬까까. 아, 우리 띵초롱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여기요. 띵초롱님 안녕하세요. BJ 띵초롱이라고 합니다. 저희 팬분들이 신청하라고 하셔서 신청하셨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? 아 그래요? 띵초롱님 좀 노래 좀 하세요? 어떡해. 뭘 어떻게 노래부터 불러야죠. 띵초롱님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. 예, 제가 노래를 별풍선으로 점수를 드릴게요. 죄송한데 진짜로 예, 10점 만점으로 가겠습니다. 지금 제가 별풍선이 많이 없어서. 자, 띵초롱님 소리 키도록 하겠습니다. 제 거 소리 꺼주시면 돼요. 예, 노래 불러주세요. 일단 턱이 노래 잘하는 턱이야. 관상 합격.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와우. 다시 보게 되는 그날 인연이라고 하죠. 거부할 수가 다시 올 수 있을까요? 고달픈 삶의 와. 길에 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다가비 줄게요. 이 생에 아, 제 팬이 대신해서 100점 주셨네요. 전 안 쏘고요. 자, 일단은 장난 아니고 아예 팬카이브는 해야지. 그래도 야무지게 자, 다 보세요 여러분들 몇 개 쏘는지. 얍! 10개 쐈고요. 예, 평등하고요. 자,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. 아 너무 잘 들었어요 진짜로. 그 닉네임이 띵초롱님이에요. 띵초롱님. 예, 근데 마이크 세팅 나중에 한번 제가 집에 가서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예, 뭐 하시는 건지. 아무튼 예, 그 리액션 나중에 하시면 안 될까요? 죄송한데 저기 예, 뭐 하시는 거지? 뭐지? 마이크 세팅 나중에. 아니 뭐? 빠르게 리액션으로 방송하고 있거든요. 아 그래요? 예, 애쓰시네요. 예, 자 아무튼 예, 2년 너무 잘 들었고요. 제가 답가로 노래 바로 불러드리는데 저한테 일단 도전을 하셨으니까 근데 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좀 잘할게요. 노래를 예, 실례지만 자비 없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제가 또 목 상태 좋은 날에 오늘 또 걸리셔가지고 안타깝습니다. 눈을 떠 바라보아요 그대 정말 가셨나요. 견디기 힘들어 운명 같은 우연을 기다려요. 미워하면서도 난 널 너무 사랑했었나 봐요. 그대 보고 싶은 만큼 후회되겠죠.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겠죠.
2절 갈게요. 예, 2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우리 뽀뽀하는 거예요 지금? 제 미쳤나봐요. 방금 잊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날 위해 태 힘들어 지쳐도 그댈 그리워하며 사랑하여 내 사랑할 순 없었나 봐요. 이젠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. 하고 참아볼 수 없음에 힘겨운 눈물을 흘리죠. 나는 정말 그대 정말 예 이렇게 저한테 뽀뽀를 해주시는 그 물론 연선이지만 너무 좋았고요. 느낌 너무 좋고요. 예. 자, 아 우리 띵초롱님 정말 노래 너무 잘 들었고요. 다음에 또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한번 또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띵초롱 팬 원피스입니다. 탐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우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. 어우 나 너무 외화 유출을 시켰는데 미안해요, 띵초롱님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BJ 띵초롱이라고 합니다. 저는 방송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정도 된 완전 초신입이고요. 노래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다양한 미션도 좋아하는 노력하는 BJ가 되려고 합니다. 앞으로 좋은 방송,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저도 많이 예뻐해 주시고요. 그리고 코토 오빠 노래 잘 들었어요. 제가 뽀뽀 날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예예. 미안합니다. 태어나서 뽀뽀를 못 해봤어요. 키스는 해봤는데. 형님 노래 배틀 저도 가능하겠습니까? 아 뭐야 이게 자꾸 여기저기서 이렇게 붙으시는데. 코트 형 100개... 슈퍼빅딩 방송 가서 가수끼리 대결 한판 가자. 아 다 덤벼 오늘. 근데 목 상태가 오늘 너무 좋으니까 제가 오늘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. 오늘 덤벼주세요. 예 제가 지금 웬만하면은 이렇게 도발을 안 하는데 오늘 목 상태가 좋습니다. 방송을 좀 오래 쉬어가지고 아 좋습니다. 예 동네 북이 아니라 예 덤벼주세요. 예 꼬꼬까까 들어오세요. 발라드리겠습니다. 어? 깝치네. 예예 저 왔고요. 일단 면상 합격이고요. 노래 개 잘할 것 같고요. 최소 임재은급이야 이 정도 생긴 거면은. 아, 일단 뭐 마이크 킬 테니까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고 아니 소개 때려치고 노래로 소개해주세요. 예 노래 잘하게 생기셨네요. 예 자 일단 오케이 최소 임재은급. 자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. 제 거 소리 꺼주시면 돼요. 우재님. 예 자 코트 형님 안녕하세요. 코트 형님 예 반갑습니다 형님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예, 언제 오시나 했습니다. 제가 보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. 코트 형님 저 코트 형님 진짜 바르려고 찾아갔고요. 코트 형님 그 시청자분들 중에 MC 더 맥스의 사계 아니면 김현성의 헤븐 중에 좀 골라주십시오. 코트 형님 부탁드리겠습니다. 와우 정말 강력한데. MC 더 맥스 사계 그리고 여러분 뭐 하실래? 헤븐 중에 골라주시면 사계? 하나 하겠습니다. 사계 오케이 사계 렛츠고. 사계 싸게 싸게 한번 불러볼게요. 아 멘트 족골이네요. 네. 정말 감사합니다. 뒤에 있는 통기타로 대가리 쳐버리고 싶네요. 정말로 모자는 어디서 주워오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보다 패션 센스가 더 없으시네요. 자 에브리바디 뮤직. 아 에브리바디 샷 슬픈 예감 앞에 굳게 감아진 두 눈 지금 고개 들며 넌 떠나갈 텐데 너를 놓치고 말겠지. 널 그리면서 내일 울며 보내겠지.
락 보컬이네. 와. 잘한다. 와 진짜 잘한다. 이게 이렇게 한 게 진짜 잘하는 거야. 어 잘한다. 이분은 진짜 잘하시네요. 아 제가 솔직히 이렇게 잘할 줄 몰랐거든요. 너무 잘 들었어요. 예. 오 진짜 잘하시네. 멘트만 좀 어떻게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 뭐 에브리바디 뭐요? 맞을래? 너 몇 살이야? 죄송합니다. 잘 들었고요. 저 아까 김현성이 헤븐 하신다 그랬잖아요. 그거 해드릴게요. 예. 이게 원키예요. 여러분 한 키 높여져 있었어요. 왜 이제 왔나요 더야민 그대 나만큼 힘들었나요 다신 그러지 마요 내가 죽어요 그댄 나의 숨이니까요 여기까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진짜 잘하시네. 오케이. 닉네임이 우재 김우재님이세요. 제가 마이크 넘겨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본인 소개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인사 딱 마무리해주시고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인사 듣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잘 들었습니다, 우재 씨. 예, 좋고요. 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제가 너무 이렇게 형님 팬이기도 하고. 아 감사합니다. 그래서 또 컨텐츠 하시고 있으시길래 저도 노래 한 곡 같이 이렇게. 해볼 수 있을까 하고 찾아갔던 거고요. 예. 그리고 저는 매일 밤 9시 10시 사이에 방송 키고 방종은 제 마음대로 하고 있는 노래하는 사람이고요. 우재 김우재라고 합니다. 예예. 근데 이제 많이 좋은 노래 많이 듣고 가셨으면 좋겠고요. 또 노래 잘한다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코치님 잘.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해븐 너무 잘 들었습니다. 아, 예, 예. 해븐 진짜. 아, 해븐은 근데 제가 좀 더 잘 닥쳐. 꾹꾹까까. 거기까지. 오케이. 거기까지 딱 좋아. 거기까지 더 하면은 좀 혼날 뻔했어. 민디기행님 6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. 까불어. 까불고. 오 까불어요. 까불어요. 허허 까불어요. 첫 듣지 연병한다고. 알았어요. 알았어요. 노래 잘하세요. 씨. 얼마나 잘한다고. 씨. 세상에서만 별로네. 씨. 존나 올드하네. 닥치세요 그냥. 자 오케이. 자 딴 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자 오랜만에 탐방하니까 저 굉장히 좋네요. 예.